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읽은 문제 함께 풀어보실텐데요. 오늘 문제는 흙 7점을 살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여요. 1번의 돌과 2번의 돌 모두 잡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돌을 모두 잡는 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돌보다 흙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당연히 이돌이 살아가서 살수 있는 궁도가 없겠죠? 이 수를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씌워가는 수도 마찬가지로 백이 똑같이 넘어가면 밑에 쪽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살려면 뭔가 궁도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여기, 이쪽까지 벌려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은근한 수단처럼 보여요. 백이 여기서 이 자리를 살리는 수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살려서 어떻게 보면 흙돌을 위협하는 거죠. 흙이 찔러가면 막고 끊을 때 백한테 묘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아가는 수는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살게 되죠. 하지만 백은 여기서 이 자리를 뻗어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두 점으로 키우는 순간 이 흙돌이 살수 있는 궁도가 없어요. 안 되는 진행이죠. 그래서 여기를 둘때이 자리를 살려간다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젖혀서 이두 점은 또 끊을 수가 있으나 이제는 여기를 안 이어주죠. 여기를 끊어버려서 두 점을 버린다면 역시 이것도 흙이 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밑에 쪽한 점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이 자리나 이 자리로 위에 쪽한 점을 살린다면 여기를 뻗는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벌려가는 수도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유단자 분들이시라면 일단 일감으로 첫 수를 맞추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돼요. 이 문제의 첫수 바로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이 수입니다. 여기를 붙이는 수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를 붙여갈 때. 만약에 백이 이 자리로도 주면 너무 좋아요. 여기를 두면 흙이 쉽게 살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를 끊어서 이으면 아까처럼 뻗으면 여기를 뻗어서 역시 살수 있는 궁도가 아니나 지금은 흙이 이곳을 뻗는 게 아니라 따내는 게 좋은 수죠. 여기 막으면 뻗어서 살았고 그렇다고 반대쪽을 막아도 이곳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가능한 수순이죠. 그래서 이쪽을 붙이고 백이 위로만 도주면 끊어서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서 백도 엄청난 독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를 뻗는 수입니다. 여기를 뻗는 수에 대해서 흙이 응수하기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두 점을 다 잡자니 두 점만 잡고 살 수가 없는 궁도가 되고요. 여기를 잡자니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서 패가 나게 됩니다. 안되겠죠. 그래서 흑이뭐 다음 수들수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여기 따내고 잡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백은 밑쪽으로 치는 수가 있어서, 역시 이 패를 피할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백이 엄청난 독수죠? 그래서 여기를 둘 때도 응수를 잘해야 되는데, 끊어가면 뻗기 때문에 흑이 먼저 이 자리를 두는 게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 수까지 찾아내야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을 수는 없죠? 넉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던지, 여기를 막던지 해야 되는데, 막는 수는 딴에서 간수와 집내는 수 맛보기. 그렇다고 여기를 지켜도 이곳을 뻗는 게 아니라, 딴에서 막는 수와 이곳 나가는 수 맛보기로 흑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일 때 위로 두는 수는 밑으로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고민이 되죠? 백이 여기를 붙여 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를 붙여 왔을 때이 돌이 과연 살수 있느냐가 두 번째 함정이 되겠는데 흙이 뭐 이런 데 뻗어서 느슨하게 뒀다가는 바로 넘어가서 살수 있는 공도가 사라집니다. 안되죠?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잡으면 너무 쉽게 될것 같죠? 단수치고 이쪽은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이 자리 두 집이 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지만 또 지독한 수가 있어요. 백은? 여기를 뻗어갑니다. 이 뻗는 수 때문에 또한번 걸리게 돼요. 여기 두 점을 잡자니, 이제는 두점 잡고 살 수가 없고. 얼핏 보면 찝는 수가 좋은 것 같지만, 백이 가만히 넘어가 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흙이 뭐할수 있는 게 없죠. 이어도 넘어가 버리고, 여기 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수치고, 이쪽을 뻗는 순간, 이 돌이 살수 있는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치면 또한 번의 함정에 걸려든 것이고요. 흑은 아래로 쳐야 됩니다. 이 아래로 칠 때부터의 변화인데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일단 1급은 확정입니다. 1급 정도의 실력은 확실히 사활로 갖고 계시다고 자부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이후까지 보신다면 유단자의 사활 실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 자리를 두면 이렇게 쉽게 살지만 100도 버틴다면 여기를 이어서 버팁니다. 이 자리 잡으면 여기 두겠다는 이야기죠. 석점을 잡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데 둘 수가 없어 보이는데, 흑에 묘수가 있죠. 바로 이 찝는 수까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찝는 수로 인해서 백이이 자리 지키면 여기 집을 만들어도, 단수 쳐도 이 집을 못 깨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단수 쳐도 따내면 됐다해서 따내도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뭐 치중을 가더라도 이으면 막는 수와 끊는 수 맛보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찝는 수가 아주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 이 수가 또안 되는 수예요 안 되는 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100의 최선의 응수로 가서 정답의 결과를 도출할 수는 있게 됩니다. 여기서 100의 최선의 응수까지 보시면 유단자 수준의 실력이신데요. 바로 여기로 호구치는 수입니다. 엄청난 수죠. 여기를 그냥 지키면 집을 내서 살게 되지만 여기로 호구칠 때 이제는 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둘때 여기까지 막아주면 이건 패가 아니죠. 어겨쳐도 뒤로 돌려쳐서 백을 잡을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여기를 먹여쳐서 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번의 묘수까지 정확하게 읽으시는 게 오늘 문제의 포인트인데요. 결국 보시면 첫 번째 관문 여기 첫 수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밑으로 치는 수를 봐야 됩니다. 이 수도 중요했죠. 그리고 세 번째 흙이 찝는 수를 봐야 돼요. 마지막 관문으로 여기 호구 치는 수까지 네 가지의 관문을 다 통과하셔야만이 정답의 길로 들어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관문 모든 수를 보셨다면 유단자 이상의 사회 실력이라고 어디 가서 자부하셔도 될 정도의 그런 실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문제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푸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파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